근데 최현 씨가 도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잠깐만 여기 뉴스인데 도벽이 있다고 하면 이거 헤드라인에 이채연 도벽 이거 먼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댄싱퀸이자 케이팝 올라운더 이채연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죄송해요. 응?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로 가수 이채연입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이채연 씨를 지금 즐겁게 네. 해드렸나요? 가발 라인이 섬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웃음 허들이 좀 낮으신 편이십니까? 네. 오늘 턱없는 인터뷰 아주 무난하게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바로 턱없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을 잘 춰서 별명이 깃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새의 깃털과 가장 가깝습니까? 타조과입니까? 아니면은 앵무새과입니까? 제가 조류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어허. 그래서 새를 별로 안 좋아. 새 중에서도 좀 가장 무서운 새가 있습니까? 비둘기랑 닭. 치킨이나 이런 건 아예 안 드십니까? 치킨은 공포증을 이겨내셨네요. 치킨은 어쨌든 그 형태가 새 네. 모양은 아니어가지고. 새의 어떤 점이 제일 무섭습니까? 일단 그 부리도 너무 싫고 그 다리도 너무 싫고 날갯짓도 너무 싫고만 그래요. 그러면은 깃털이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네. 다른 걸로 더 불리는 게 좋으십니까? 사실 깃털은 좋아합니다. 새를 안 좋아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냥 그 가짜 깃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깃털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댄싱계의 깃털 볼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써간다. 와, 말을 너무 잘하시잖아. 깃털 볼펜처럼 네. 춤을 추는 채연 씨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땅에 닿는 그 발의 면적이 적을수록 이제 좀 가볍게 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이나 네.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십니까? 최대한 이 지면을 안 디디는 연습을? 네.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 같은 거 훔칠 때 그 뒤꿈치 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깃털 볼펜처럼 가볍게 춤을 추기 위해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대는 연습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몇 번 훔친 적 있어요. 지금 춤을 잘 추시는 만큼 많이 손을 대신 겁니까? 아니요, 한 두 번. 근데 채연 씨가 도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요? 네. 동생 옷도 네. 훔치고 침대도 가져가고 방송에서 쿠폰도 네. 슬쩍하고. 어? 잠깐만 여기 뉴스인데 도벽이 있다고 하면 이거 헤드라인에 이채연 도벽 이거 먼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동생 옷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동생 옷을 막 훔친 적은 없는데? 아닌가? 그럼 또 이제 아까 어머니 지갑에도 손을 대시고 그다음에 방송에서 쿠폰도 슬쩍하셨다고. 그거는 예능. 웃겨야 되니까. 예능 캐릭터 궤도 채연 생각하시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다 생각하고 이제 아시잖아요. 전 모릅니다. 다 채연 씨가 연습생 생활을 여러 군데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정말 짧게 있었지만 한 달 정도 판타지오 JYP에 좀 오래 있었고 3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회사 WM 각 소속사만의 어떤 장단점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 너무 있죠. 판타지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소속사거든요. 근데 진짜 한 달 정도밖에 없었지만 체계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연기면 연기, 춤도 막 두 개의 클래스로 막 나눠서 다양하게 그리고 스트레칭, 유연성을 되게 길러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단점은 너무 어렸다 보니까 정이 안 갔다. 어릴 때 원래 정이 잘 가지 않습니까? 이동을 해볼까요? 네. JYP 어땠습니까? JYP는 장점이 확실하게 있죠. 공기반, 소리반을 좀 마스터할 수 있는 팝송 위주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주시는데 어떤 팝송? Oh, I'm on a round of applause. 프랑스? Yeah, standing ovation. 단점은? 이제 연습생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물갈이가 좀 심했다? 경쟁이 좀 심한 거죠, 그죠? 아, 그럼 이제 마지막 WM. 아, 진짜 이것도 너무 확고해요. 저를 가졌다? 아, 이채연 보유. 그리고 소속 아티스트가 재능이 너무 넘쳐요. 회사의 장점을 얘기해 주시는 거 맞죠? 네. 선배들 누가 있습니까? 오마이걸 언니들, 이제 온앤오프. 그리고 비욘에이프. 잘 자요 굿나잇. 혹시 네. 단점도 없으면 없다, 뭐 있으면 있다. 말하면은 자를 것이고 말 안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이고 막 속에 안에서 갈등이 막. 그럼 좀 적어 보실래요?
진짜 적어버리셨네. 이채연 씨는 유독 네. 경연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게 본인의 의지입니까? 아 뭔가 100% 제 의지로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데 하나 없네요. 그럼 본인 의지가 아니에요? K-POP 스타 같은 경우에는 학원 선생님께서 지원서를 써서 내주셨고 나만 보기 아까웠던 거군요, 선생님이. 그러셨나? 그치. 16은 JYP 내에서 연습생들끼리 이제 한 거였기 때문에 스트리트먼 파이터는 Mnet 반 회사 25%, 지연 25% 이렇게. 오. 프로듀스 48이 유일하게 약간 좀 제 의지가 좀 많이 들어간? 근데 이런 경연대회 나가면 네.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렵긴 한데 그 서바이벌에 나가고 나서 제가 그 서바이벌 통해서 얻는 게 있으니까 확실히 그것 때문에 자꾸 나가는 것 같아요. 서바이벌의 고수신 것 같은데 한 5라운드까지는 이런 팁이 있으면 좀 갈 수 있겠다. 혹시 그런 팁이 있습니까? 먹히지 않아요. 어 그래요? 네 어? 그런 건 먹히진 않고 사실 저는 좀 네.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요? 사연이 하나 있어야 돼요. 무슨 사연? 가족 간의 불화나 잠시만요. 이거 한번 해줘요. 그 다음에 팀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한번 불화 생겨야 돼요. 그러면 악마의 편집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요? 전 바로 라이브 키죠. 라이브로 해명하려고요? 저는 방송이 이렇게 무서운 거를 몰랐어요. 같이 했던 채연이, 채령이 너무 미안하고 진짜 저 그런 사람 아니었어. 억울하고 청자분도 울고 웃고 욕도 했다가 다시 그게 또 칭찬도 됐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저 뭐 하나는 딱 있는 게 네. 아무리 머리 써봐도 진심은 통한다. 하, 욕심나면 난다고 해야 되는구나. 착하려고 착한 오. 척을 한다거나 그게 오히려 좀 더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욕심 생기면은 욕심이 생기는 대로 진짜 표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오히려. 훨씬 그게 더 자연스럽고 자기 모습이니까. 여동생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채령 씨, 채민 씨, 채리 씨, 채소 씨. 어, 네. 자랑 좀 해주세요. 테리 채소는 너무 귀여워요. 늙지도 않아. 얘네들은 막 피부과를 안 가도 돼요. 난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채리는 네네. 말귀를 알아들어요. 어, 어떻게 해요, 얘는? 가족끼리 뭔가 좀 언성이 높아지거나 소리가 좀 커지려고 하면은 싹 2층으로 올라가 버려요. 혼자예요, 채리는. 채민 씨는? 걔는 좀 꼬집네. 어떤 그 경계가 확실하시네요. 채민 씨는. 채령 씨는? 채령이요? 투어하고 있어가지고 연락 잘 안 돼요. 자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유 없어요. 근데 약간 요즘은 비즈니스 같아요. 상극이십니까? 실제로? 동생이 저랑 약간 상극이고 싶나 봐요. 본인은 좀 약간 좀 차분하고 조금 고상하고 의젓하고 그런 이미지로 비춰보이길 원하고 언니는 조금 철없고 이제 언니는 조금 더 깐족거리고. 또 지금 되게 고상하시고 차분하신데요? 그래요? 네. 아니면 지금 누르고 계신 겁니까? 좀 누르고 있어요. 저도 동생이 있지만 네. 다르거든요. 혹시 내가 동생보다 이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있으면. 동생이 이제 저를 챙기고 더 생각하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챙기고 저 없으면 안 돼요. 장녀의 그 남다른 리더십이. 너네 언니 나 없으면 안 되잖아. 요즘 술 마시는 토크쇼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인싸동 술집 이게 어떤 뜻입니까? 제가 실제로 인싸이기도 하고 술집이라고 생각해서. 채연 씨는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한 병을 되게 오래 마셔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할 게 있습니다. 네. 소주에서 단맛이 나서 못 드신다 이렇게 들었는데. 단맛이 아니라 그 당맛. 응? 당맛. 당. 그게 무슨 맛이에요? 와 오늘 술이 진짜 달다 할 때 그 단맛 말고 그 당맛. 쓴데 당맛이 있어요? 그게 또 혹시 다른 음식에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 유독 그 소주의 그. 아우 유도하지 마세요. 카톡 친구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안 그래도 아까 보고 왔는데 42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 친구가 아니라 예전 집에 뭐 임대인님이나 자동차 보험. 예? 자동차 보험. 그게 무슨 인싸야? 근데 본인이 뭘 보고 인싸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연락을 자주 해요? 인싸니까? 진짜 연락 자주 하는 사람은 50명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계시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근데 인간관계에
안 힘든 사람이 있을까 저는 싶은데요. 아, 사람 때문에 힘들어 본 적 있습니까? 있죠. 저는 사람 때문에 눈치도 많이 보고 근데 그럴 때는 다른 거 생각 말고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해서 자기를 버려가면서까지 챙길 그럴 관계는 없다. 근데 이번에 신곡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한테입니다. 뭘 너한테 하는 건? 사실 직설적으로는 전화하지 마 이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뒤에 묵음으로 돼 있는 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부제인가요? 아니요. 그냥 오바해봤고 이별의 양면성에 대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싫지만 좋아. 전화하지 마. 아니 근데 전화해줘. 약간 이런.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 무대에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거 마지막 뭐예요? 이 전화선을 자르겠다. 그냥 멋있게. 자, 채연 씨 좌우명이 무엇이든 미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미쳐 있습니까 지금? 네. 최근에 어떤 거에 미쳐 있습니까? 이 돈트에 미쳐 있습니다. 아, 신곡에. 네. 얼마나 미쳤습니까 여기? 작사에도 참여를 했고. 오. 안무에도 참여를 했고. 어떤 안무를 조금? 이거 전화선을 자르는 거를 제가 이거 아무 데서도 얘기 안 했는데. 오. 요거 JTBC 뉴스에 채연 씨가 나오시게 된다면 어떤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싶습니까? 하이면만 아니면 될 것 같겠는데. 정말 좋은 쪽으로라면 유일무이한 솔로 가수 이채연, 서울 체조 경기장 전속 매진. 오, 이미 지금 써가고 계십니다. 아우. 자,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K-POP계 역사를 쓰고 있는 깃털 볼펜 이채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턱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보이스 통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0초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돈트가 나왔습니다. 돈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0개월 만에 나온 만큼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체리 씨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 10초 안 됐네. 아, 제가 지금 안무를 쓰느라 긴장하고 있었어. 지금 이 영상이 나갔으면 이미 음원이 발매되고 한창 활동 중이실 거잖아요, 그죠? 네. 건강 잘 챙기시고 진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깃털 볼펜 이채연 씨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